2부 순서 서대문 토파보기 순서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가 됐나요? 네, 최근에 이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난번에도 행사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비탄감 프로젝트라는 희망살림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걸 네. 진행하고 계시는 재윤경 선생님 모시고 전화 연결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쭤보는 시간을 네. 가지려고 합니다. 아까 뭐 오프닝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빚잔치라는 거는 몇 번 해봤는데 비탄감은 사실은 사실 많은 생소합니다. 사람들이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예. 않을까 그런 내용인데 네. 정확하게 좀 비탄감 프로젝트가 어떤 내용인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윤경 선생님 그 희망 살림과 그리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대표로 있고요. 또 네. 사단법인 희망살림에서 그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희망살림은 그 소비자 운동하고 그리고 채무자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단법인이고요. 현재는 그 비탄감 운동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탄감 프로젝트 뭐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기사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이제 뭐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는데요. 뭐 빚이라는 게 사회 계약이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그 당사자 간의 계약이고 빌려줄 때 사실은 갚을 능력을 보고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그냥 채무자만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사실상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책임 대출을 해야 되는 의무도 같이 동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과도하게 그 채무자의 도덕적 의무, 뭐 사실은 그걸 도덕적 의무라고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이렇게 모럴 해저드라는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소셜이라는 그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적 의무라고 봐야 되지, 뭐 윤리 도덕 이렇게 그 모럴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게 비탄감 운동은 일단 과도하게 너무 이제 채무자에게만 빚을 갚으라는 이제 강요 속에서 갚을 능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서 돈 빌려주고 있지 않잖아요. 책임 대출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과잉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과잉 대출이라는 건 결국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인데 상환 능력 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당연히 갚기 어려운 형편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채권자가 가졌어야 되는 소셜 이제 의무죠. 그런 사회적 의무인 책임 대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비판과 책임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물을 필요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전혀 묻지 않고 상환 능력 이상으로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은 일단은 이제 덮어둔 채로 채무자에게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빚을 갚아라라는 무언의 압력이 사회적으로 너무 강하죠. 근데 이게 구조를 들여다보면은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게, 정작 채권자,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그 채무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은 그걸 들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게 뭐, 예, 그 금융기관들, 예를 들면 뭐 은행이나 카드사, 뭐 이런 데서 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갚지 못해서 연체를 한다. 그러면 뭐 계속 갚으라고 그 애초에 처음 돈을 빌려준 카드사 은행이 독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그 채권을 손해를 그 이제 손실로 장부에 기입하고 털어버립니다. 그렇죠. 예예 예. 털어버리는데 어떤 방식을 타냐면 그냥 채무자를 불러서 보니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손해를 인정하겠으니 뭐 갚을 만큼만 갚고 끝내자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답겠죠. 팔죠 근데 채권을요. 예예 예. 근데 그 채권을 오히려 그 제3자에게 넘겨버립니다. 그것도 헐값에 그걸 이제 주로 대부업체에 넘기고 있는데 거래 가격은 한 5.4% 정도 됩니다. 5.4%요. 네, 그럼 100만 원짜리가 5만 4천 원 되는 건데요. 예, 5만 4천 원의 대부업체 손에 넘어간 이 채권이 그러면 5만 4천 원에 샀으니까
뭐 100만 원짜리라도 한뭐 20만 10만 원만 원, 받고 팔아도 예, 돈이 남는 건데 그렇게 추심하지 않고 사실 원금의 연체 이자까지 다 독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받아내게 되면은 재벌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하고 수익을 그 사실 있는 원금만 받아도 거고. 엄청난 이익인 거네요. 한 그렇죠. 20배, 20배 장사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연체 이자까지 다 청구를 하고 있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좀 강도 높은 추심을 뭐 대박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눈이 벌게서 추심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빚 돌려막기도 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실은 좀 가정 상황이 경제 사정이 더 불황통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좀 요즘에 많죠. 아, 그렇죠. 지금 뭐 중산층들까지도 빚 돌려막기 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이제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탄감 운동을 기획하게 된 거는 그렇게 헐값에 넘어가는 채권이라면 차라리 시민 모금으로 우리가 사자 해서, 예, 추심하지 말고, 예, 그냥 없애버리자, 빚을. 그래서, 예, 그 대부업체로 넘어간 그 헐값의 채권을, 그게 이제 또, 이 대부업체에서 저 대부업체로 마구 회전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뭐, 저희가 최근에 그, 이제, 99건을 탕감을 시켰는데, 그 99건의 채권이 평균 7차례 거래가 됐습니다. 네, 7군데의 대부업체를 이렇게 전전했던 돌고 거죠. 돌아서 네네. 그리고 이제 씁쓸하네요. 이렇게 쭉, 그 팔리는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대부업체로부터 99건의 채권을, 사실은 매입하지 않았고요. 그냥, 예, 기부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추심하지 않고, 한 10억 원어치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원금을 제대로 받았다면 희망살림이 10억을 그렇게 따지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채무 정도가 되는 거네요, 사실은요. 이제 평균 원금이 10억이고요. 이자가 채권 원, 나머지. 예, 아니, 그 원금이 10억이고 이자까지 하면 뭐 30억 정도 되는 예, 규모의 그렇군요. 자산이라는 거죠. 저 혹시 비탄가 프로젝트를 지금 이렇게 어쨌든 시작을 하셨는데 좀뭐 네. 어떤 분들에게 좀 필요한 프로젝트인지 그러니까 아무나 빚이 있다고 해서 바로 비탄가 프로젝트에 뭐 이렇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채무자를 그 특정해서 저희 채권을 살 수는 없고요. 사실은 이게 이 채권 거래 자체가 이렇게 뭉치, 땡처리 하듯이 이렇게 뭉치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두 건뭐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100건이면 100건. 누군지 알수 네. 없는 채로. 그렇죠. 사전에 미리 이렇게 특정해서 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채무자가 뭔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다니는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어떤 그런 채권들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뭐라고 이제 금융회사 쪽에서 말하면 악성 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잡아서 네. 이렇게 탕감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인 거군요. 그렇죠. 이 탕감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이런 속된 표현으로 말씀하자면 좀 로또 맞은 기분이겠는데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로또라기보다는 같아요. 해방감이죠, 해방감. 그러겠죠. 어차피 갚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사회에서 퇴출당하고 뭐 십몇 년을 연체한 빚들이에요, 이게. 그렇군요. 저희 네. 비탄감 프로젝트 통해서 아니더라도 좀 부채 때문에 사실은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분들이 좀 그런 비탄감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이렇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희망살림의 전화를 주시면요. 네. 네, 그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채무조정이 가능한 그분한테 맞춤형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동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아예 그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뭐 직접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로 가셔도 되고 희망살림으로 먼저 접수를 하셔도 좋은데,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 뭐 법원을 통해서 파산이나 그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복지나 이런 게 필요하면 또 추가로 연결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좀알수 예, 그리고 있을까요? 희망살림 쪽에 좀 연락처를 좀 알려주셔야지 좀 듣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775-7670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775-7670이요. 770. 네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비탄감 프로젝트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저희가 이제 그 이번에 종교단체랑 같이 이렇게 네. 함께 하게 됐고요. 기독교 운동의 그 신년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무슨 운동이요? 기독교 전통의 신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신년운동이요? 예, 예. 네, 그게 뭐 빛해방, 아니, 빛한감, 노예해방, 터시반환.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그 예수가 명해서 그렇게 새 출발을 광범위하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라. 이런 게 이제 성경에도 이제 곳곳에 이제 명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단체들하고 같이 이게 종교 사회 운동으로 좀 크게 키워볼 생각이고요. 또 그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님이 아예 홍보대사를 좀 다임을 해주시겠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좀 많은 교회를 참여시키고 또 여러 종교 단체를 참여시켜서 이렇게 그 채권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되는 그 이런 채권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한 이런 부실 채권 거래 이거 이 속에서 이제 좀 고통당하는 채무자들을 좀 구제하자 뭐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비타한감 프로젝트 빚 때문에 더 마지막으로 빚 때문에 좀 고생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채무 관계의 그 사회적 계약인데 채권자는 책임지지 않고 채무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채무자들도 죄의식이 너무 높거든요. 네. 그런 거 과감히 털어버리고 사실 빚이 발생한 것부터가 사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런 사회 현상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만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좀 당당하게 나도 새 출발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일자리도 갖고 또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해서 납세자가 되어서 빚을 갚겠다. 이런 그 당당함 가지고 목소리도 좀 내시고 희망사회 많이 찾아오셔서 좀 자립의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화연결 희망살림의 제윤경 상임이사였고요.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